자, 14번. 어디있지? 괜히? 메이크 잇이 있습니다. 메이크나 파인드가 나오죠. 일단 잇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있죠? 그러면 감옥 진목으로 맞는 거야. 여기 뭐 이해할 수 있는 거 별 문제 없죠? 그쵸?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은 맞습니다. 그쵸? 자, 법이라는 게 갱스터가 되는 것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법이 갱스터가 되는 걸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면, 너 갱스터야? 벌금 500만원. 뭐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야. 아니, 징역 5년.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갱스터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갱스터가요, 디바이즈 했어요. 더 똑똑한 방법을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온셋하기 위해서. 보완했어요. 이러한 방식을 좀 영리한 방식을 보완했어요. 뭐 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디바이즈도. 그럼 디바이즈의 밑줄이 꺼져 있다면 뭘 물어본 걸까요?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즈 물어본 거죠. 얘는 동사고 디바이스는 명사고. 이거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얘입니다. 패시는 뭐고 패시는 뭐냐? 그치? 우리가 어드바이스는 명사고 어드바이즈는 동사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건 얘입니다. 얘는 동사야. 예견하다죠. 예언하다. CY를 붙으면 명사야.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고. 단어 자체도 중요하고요. 프로라는 것은 앞이고 패가 붙으면 말이라는 어금이야. 그치? 자, 일단은 3번은 모르겠는데 4번은 더 모르겠죠. 온셋 얘가 뭐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잖아. 명사야. 온셋은 명사 충돌인데요. 이러한 위험이 뭐야? 갱스터가 되는 거잖아. 그쵸? 댄스터가 돼서 위험한 거, 그러한 위험을 영리한 방법이 뭐 하겠어요? 없애주겠죠. 그래서 오프셋이라고 써야죠. 오프셋. 온셋은 시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가 가미된 문법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갱스터 되는 걸 더욱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든 뭐 갱스터가 돼야 된다면 그 위험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온셋 하면 안 되죠. 오프셋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논리로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문법 문제였고. 자, 15번 보면은 그것은 그저 의미 안 돼요. 대시 생략됐네요. 개인이 시도하는 거죠. 성취하려고. 그들이. 자, 그럼 그들은 누가 가르쳐? 얘고요. 시제는 아직 보는 게 아닙니다. 시제는. 쓰라는 신호가 없으면, 무슨 시제를 쓰세요? 라는 신호가 없으면 일단 맞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셀프 인터레스팅 골.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인터레스팅이 맞는지 이건 넘어가고요. 최상위 방식, 그들이 아는 하우. 이게 하우가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부어체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죠? 노하우. 그래서 부어체에서 종종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2번은 맞고 3, 4번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3번이 맞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는 구어체에서가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셀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레스트를 써볼게요. 인터레스트 명사인데요. 그쵸? 꼴이라고 쓸게요. 그럼 명사에다가 뭘 1위를 붙이면 이거를 무슨 분사라고 그래요? 유사분사라고 그러죠. 해석은 뭐예요? 가지
가진다라는 해석이잖아요. 뭐뭐를 가진, 스스로 흥미를 가진 목표. 말이 되네요. 그럼 유사분사라는 얘기야.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그쵸? 그럼 같은 말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셀프 오리엔티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써놓고. 자기에게 중점이 주어진이란 뜻이야. 자기에게 중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 S, 명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무엇 무엇을 가진이라는, 그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terest가 명사인데, 그러면 이 명, ing 붙이는 게 아니잖아. 분산, ed를 붙여서 가진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self interested라고 써야 돼. 자, 16번. 자, 이 16번 같은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대부분 2번을 썼을 겁니다. 뭐 답을 2번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인정합니다. 일단 인정해요. 그러나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쓴 사람은 일단 인정을 해요. 다 2번 써도 틀리는 거니까. 자, 봅시다. 최상급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최상급 형용사도 못 써야 돼?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오보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한정도 해야겠죠. 그렇죠? 관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최상급 형용사 앞에 최상급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더 써야 되는데, 그렇다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오보의 수식을 받고 있잖아. 한정된 명사라는 얘기야. 그렇죠? 정해진 명사. 그래서 무조건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에피텟 하면은 그냥 별칭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명칭, 별칭이라고 외우는데 그럼 별명 같잖아요. 별칭하고 화살표하고 욕설이라고 쓰세요. 에피텟이라는 것은 욕설이야. 뱀 같은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뱀이야 뭐 이렇게. 자, 에피텟의 최초의 문학적인 적용이 1850년에 어커 발생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850년인데 왜 현재 시대 썼냐는 얘기야. 자, 문학작품이나, 그치? 문학작품에서 현재 시제를 주로 쓰죠.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야?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할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지만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치? 그 당시를 묘사할 때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번이 답이 아니라면 더가 있다면 2번 써야죠, 무조건. 근데 확실히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쓰면 안 됩니다. 문법에서 10개 나오면 두세 개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맞추냐의 게임이니까 잘 또 잘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답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17번 봅시다. 오보에 의해서 한정됐는데 왜 없었냐 이거야.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며 이러한 이야기의, 그러면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오보의 한정을 받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주어고 이미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럼 이거 써야죠. 확실한 거 위주로 가는 거야. 문법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쵸? 그럼 더 많이 깨진 문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멋지 가로 열고 닫고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as죠. 그러면은 비교 대상 일치죠. 그래서 여기에 in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in 쓰는 거 별표.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에 in이 없으면 틀립니다. in이 없으면.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personally accused가 나왔는데
같은 말이 펄슬리 플레인드 이렇게 써봐. 뭐 롱 써도 돼요. 롱이 써도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이라는 뜻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잖아, 뼈대잖아요. 그런데 이 플레임이 누명을 씌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펄슬리 프레임드 하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래서 어큐즈드. 그래서 이때 이제 어큐즈드의 밑줄이 꺼져 있고 프레임드 쓰는 게 외래 수준이에요. 외래 수준에서 나오니까 기억하고요. 자, 18번. 이런 허리케인 재앙이 전형적인 사례 연구다. 여기에서 다발적인 서로 관련 있는 시스템에서 뭐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엄청난 자원들을 동원하는 시스템이다. At once disposal. 마음대로 이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 마음대로 이용하다. 중요합니다. At once disposal. prevent 하기 위해서. 뭘 prevent 해요? 뭘 prevent 해요? 덕순나비 동사를 왜 써요? 여기 명사인데? 얘는 동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uffering이라고 써야죠.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동사를 쓸 이유가 없죠. 자, 19번. 자, 주어 동사부터 찾고 갑시다.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 대디아라는 생각은. 자, 여기서 만약에 디터민드가 동사라면 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즈는 일단 지금 무조건 맞아요. 왜? 밑줄이 안 꺼져 있으니까. 그럼 대디아라는 생각, 대디 뭐야? 언어가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쵸? 언어라는 건 법칙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인데, 또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 법칙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ng 써야죠. 뒤에 명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determining이라고 써야죠. 만약에 여기서 determined가 동사로 맞는 거라면 is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19번 같은 경우 별표하세요. 이런 형태의 문법 문제가 무조건 나온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든지 이런 형태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섯 군데 시험 보면 다섯 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동사의 밑, 준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그 자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는 얘기야. 또는 이렇게 ing의 밑줄이 꺼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자리가 동사 자리야. 그래서 동사로 바꾸는 거. 오케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풀게 될 겁니다. 동사 자리에 동사를 안 쓰고 준동사를 쓰는 게 안 보여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 동사 찾는 거.